아, 한국갤럽에서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갤럽은 다른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죠. 왜냐하면 ARS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원래 이게 사람 심리가 사람이 직접 물어봤을 때는 거짓말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대충 이렇게 뭐, 그리고 또 속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ARS라고 한다면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여자가 남자인 척하고 충분히 그러네, 가능하고 그러네, 곁다리 곁다리 그러네. 아닌 척도 할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람이 직접 물어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신뢰도가 다른 여타 여론조사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높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도가 있는 여론조사인데,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한국갤럽에서는 이재명보다 차기 대통령 지도자로서 24%, 이재명은 22%로 2%나 높은 결과가 이번에 이게 나왔습니다. 29일 30일 조사한 거예요. 네네. 제가 이거 너무 아까도 잠깐 딴 데서 얘기했는데, 이 민경 대표님이 어제까지 좌불안석에다가 이거 나오고 오늘 마음이 확 놓이셨나. 왜냐하면 나한테 갑자기 이거 보고 뭐라고 하실게요. 아, 내가 한동훈 PD에 너무 큰 스크래치를 냈을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진짜. 29일 30일 여론조사를 보니까 내가 약간 기스트는 내도 큰 상처는 안 줬나 봐. 다행이야. 나는 나보다 내가 나 때문에 한동훈 PD,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흔들릴까 떨어질까 봐. 봐. 사실 내가 너무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봐 되게 걱정했는데 그렇진 않았나 봐. 그래서 오늘 조금 표정이 밝아지셨어. 저도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요. 날짜를 봤다니까요. 이게 언제 언제 한 건가. 그러니까 29, 30이더라고요. 그 민경호 논란이 한참일 때 나왔던 거라서. 그렇죠. 아, 야, 민경호 논란이 이럴 때도 이 정도였으면 앞으로 더잘 나가겠구나. 왜냐면 이제 논란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한동훈 그쵸. 위원장님의 일성이 막 전국을 이제 쫙 누빌 거잖아요.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갤럽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미 지난주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 40.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더 높게도 나온 결과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여론조사였지만, 이번 거는 한국 갤럽이다 보니까 더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특히 저는 제일 놀라운 게 40대. 아, 40대. 40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열렸었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40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게 그렇죠.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재명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기는 높지만, 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역별로 봤었을 때도 서울. 원래 서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총선에서 저희가 6석 정도밖에 못 얻고 완전히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24%, 이재명이 22%로 한동훈 위원장이 2% 높은 결과가 나왔고요. 인천 경기는 아직까지는 이재명이 27%로 앞서고 있지만 3%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면 서울이랑 경기, 인천까지 해가지고 한동훈 맞습니다. 위원장의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온다면은, 사실 지금 당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총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게두 정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저희가 또 다른 여론조사가 이준석 신당에 대한 거 얘기하면서 같이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갈빗집 신당 아닙니까? 이 갈빗 신당이 사실상 폭망 수준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노컷뉴스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기사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준석 신당 지지 의향 23.1%, 윤석열 대통령 긍정 여론이 38.6%.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뭐라고 그렇지. 생각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준석 두 그러네요. 사람의 격차가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준석의 신당을 지지한다라는 게 23%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맞네. 66.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과반인 상태인데, 그거는 쏙 빼놓고 마치 23% 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니까 뭔가 이준석의 그러니까 신당이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또 맞네. 짜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국민의힘이랑 민주당 두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지금 4.6% 정도니까 오차범위 냅니다. 6%까지가 저희가 오차범위 내로 보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데, 요 지금 조사 같은 경우는 ARS 100%거든요. RN 서치에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RN 서치에서 하는 거는
개딸들이 장악하다시피 하는 그런 여론조사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은 네. 수치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은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 2.4% 하락했고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0.6% 상승하는 지금 그런 이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한국갤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보다 앞서고 있고 사실상 신뢰도가 똥망이다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개딸들이 장악하고 네. 있는 여론조사조차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경합을 벌이고 네. 있고 나아가서 민주당은 지금 하락세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정말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 체제의 그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좀 호응을 받고 완전, 있다고 분석할 완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낡고 고인물은 새롭게 흐르는 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 비대위는 로 인해서 국민의힘은 새물이 흐르는 새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낡고 고인물이잖아. 낡고 고인물은 흘러오는 새물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역사가 흘러가는 그냥 이제까지의 온 역사에서 우리가 알았던 그 바로 그 장면이다. 다만 우리는 이게 좀 일찍 오기를 바랬지만 이제 온 거다. 그렇죠. 근데 이 물은 생각보다 강력하게 흘러갈 거다. 그리고 뭐 그래서 저는 약간 총선이 살짝 좀 안심이 됩니다. 네. 안심이 물론 이제 저희가 안심하다 보면은 바로 네. 또 이제 예상치 못한 게 터져가지고 네. 항상 이게 좀 스펙타클하게 진행이 그렇지요. 되긴 하는데 이 지금 한동훈이라고는 사람이 만들고 있는 큰 흐름, 이 큰 물줄기에 네. 역행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갈비 뜯으면서 네. 지금 버티고 있는 이준석이. 근데 이준석이야말로 아까 이제 그 네. 대표님 표현하신 것처럼. 지금은 딱 꼰대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의 그 언행이라고 할까 네. 이런 거 보면서 좀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뭐 이 지혜나 이런 것들이 투철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다 느끼실 텐데 네. 고사성어를 많이 써요. 맞아요. 근데 이준석이가 고사성어 쓰면 좀 웃기더라고요. 항상. 영어를 쓰다가 영어 실력이 뽀록났잖아. 근데 갑자기 한자로 바꿨어. 그냥 한국어를 써. 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근데 저희가 눈여봐야 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은 고사성어 안 쓰거든요. 그렇잖아요. 쉬운 언어. 쉬운 언어. 국민들한테 소통이 되고 국민들한테 공감이 되는 언어를 쓰고 이 개준수기 같은 경우는 뭘 잘못 먹어가지고 이런지 모르는데 허구한 날 사자성어를 쓴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도 네. 신년사한테 한동훈 위원장님은 네. 저는 여러분들과 일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게 빠르게 고백을 했나요? 이러잖아요. 그 여유가 있는데 봤어요 이재명? 뭐 윤석열 때가 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메시지가 다른 거야. 이 여유 있고 뭐라 그랬냐면 전 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는 뭐 결성의 말로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이 두 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참 시대가 이렇게 그냥 둘만 놓고 보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두 명만 계속 하면은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구나.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잘 가라 재명아. 아니 지금 이재명 선대보사 하셨는데 약간 순간 저기 그 북조선의 그 앵커 있잖아요. 조선중앙TV인가. 나 그러면 잘래. 이대하 신이라서 잘래.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아 맞네요. 학창시절 때 항상. 나 네. 강원도까지 가서 단파라 녹취 따내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뭘 따내셨다고요? 녹취를, 녹취가 아니, 뭐예요? 네. 신년사를 북한 1월 1일 아침에 이게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신년사를 네. 발표해. 신년사를 1월 1일 날. 근데 이렇게 네. 단파 라디오 갖고 들으면 되는데 왠지 단파 라디오가 뭐예요? 단파 북한하고 우리랑은 이 라디오가 달라요. 주파수가. 걔는 단파를 써요. 단파. 네, 그래서 그 이제 단파 가지고 이렇게 학생회관 구석에서 애들이 들어. 그런데 타이핑한 조가 있어. 그럼 타이핑하고 쫙 내려와. 그럼 그걸 보고 아 수정님의 교시가 이렇구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1년 동안 이래. 학생회관 운동권들이 그랬다니까. 그래놓고 민정운동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나는 그거를 왠지 난 단파가 없으니까 강원도에 직접 근접한 국경 근처에 듣고 그 단파 라디오가 구하기 힘들었던 건가요? 뭐 있으면 있겠지만 나는 이제 그게 이게 타이핑 조가 아니니까 나는 받아서 보는 이제 쩔이니까 직접 이제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감동에 겨워가지고 갔다니까? 강원도까지 가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민경호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김윤진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가 꼭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진짜 간첩이었다는 거. 나는 아니야. 나는 쩔이. 내가 항상 전향했냐고 물어보는데 민경호 대표님 전향하냐고 물어보잖아. 민경호는 네. 공식 전향서가 있어. 국가에 제출한. 아 진짜요? 아무나 못해요. 급이 되는 사람만 전향서를 요구해. 나는 전향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질 않아. 나 저 전향할 테니까 전향서 받아 인증해 주세요. 안 해줘. 너 누군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민경훈은 국가공인 전향자야. 달라 나라. 민경훈 전향서 써갖고 국가정보기관에 냈어.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안 요구해. 내가 쓰면 뭐니 얘는 이런다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공인 간첩이었던. 그리고 대표. 국정원에서도 네. 민경훈 네네. 옛날에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자기가 보증한다. 민경훈은 찐우파다. 전향자다. 전향했다. 확실하다. 내가 보증한다라고 여러 번 얘기해 주셨거든. 근데 나는 얘기를 안 해줘. 나를 몰라. 나를 수사를 했어야지 보증을 해주잖아. 민경훈은 보증인도 있고 전향서도 있는데 나는 몰라 아무도. 야, 저희가 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내 친구들도 다 몰라. 그래서 이게 운동권이 좀 그게 옛날에 이렇게 북한 문건 보면서 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다 비밀로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암호 같은 입에 걸로. 입을 열지 않는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 입을 여는 순간 다 죽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몇 년 보다가 사회를 나가지고 안 보고 근데 그 얘기를 하질 않았잖아요. 네. 너무 오랫동안 말하지 않아서 잊어버렸다니까. 근데 잊어버리고 있는데 민경호가 야 사실 니네 한민전이라고 북한 방송 듣고 한 거잖아 라는 거 까니까 기억이 돌아왔지. 근데 그게 얼마나 폭탄급인지 알지. 그러니까 민경호 입을 틀어막지 않으면 자기들이 쭉 해왔던 모든 투쟁이 북한의 지령이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쵸. 민경호 입에 재갈을 무조건 물려야 되는 거지. 무슨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짜 조회수 300짜리까지도 분석을 해가지고 했다는 건데 아까 전에 재린님께서 김유진 대표님 성재준 대표님 민경호 대표님 네. 모두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니 오늘 저기 네. 이준석도 현충원 갔어요? 이준석 현충원 갔습니까? 관심이 없네요 저희는. S아메리카노님 의리녀 김유진 대표님 민경호 대표님 서민 교수님 성준 대표님 우파의 보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세미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타 유튜브 언급 자제합시다.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집중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플로렌스님이 민경호님은 다시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딱 원하는 게 그거고요. 반짝반짝님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언론이 민경호에 대한 관심이 조금 떨어질 때쯤 다시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님이 가시는 길에 뭐가 됐던 간에 민경호 대표님과 관련한 기사가 뜨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준석은 왜 갔죠? 현충원? 이준석 천하람이 갔다라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냥 뭐 천하람도 진짜 고등학교 때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김밥 싸가지고 갔나 물어볼까? 준석아 김밥 싸갖고 갔니? 떡갈비 싸가지고 떡갈비 김밥 떡갈비 싸가지고 가서 서서갈비로 먹었나? 참 저희는 나중에 혹시라도 저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비대위에 들어간다면 진짜 뭐 민경훈 대표님처럼 300짜리 영상 볼 게 없습니다. 어제 거 보면 돼요. 괜찮아. 저 괜찮습니까? 내가 문제야. 내가 나랑 서민 교수님이랑 이번 사태를 그 계기로 그냥 포기했어. 서민 교수님이 혹시 내가 막 어디 혹시 뭐 국회나 막 어디 공직 갈까 봐 그러면서 혹시 자기 버릴까 봐 되게 걱정하시다가 네. 막 표정이 되게 좋아졌어. 빨대 안 갖고 협박하면 아무 데도 못 가겠구나. 빨대왕은 무슨 1년 전 거 볼 거 없어요. 어제 것만 봐면 돼요. 어제 빨대왕은 보고. 그냥 뒤질 것도 없어.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무작위로 뒤지면 한 100개 나와. 라고 말씀드린 순간에 우리 또 빨대왕 PD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이 네. 뭐 현충원을 가든지 말든지 사실 뭐 관심도 없고 네. 천하람이 좀 의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람이 왜 도대체 이 순천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제 기억에는 그때 국민의힘 쪽의 타이틀 가지고 순천에 나가서 자기 어떤 그 처음에 정치 시작했던 네. 뭐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걸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네. 그런 걸로 읽혀가지고 되게 좋게 봤는데 네. 결국에는 천하람이가 근데 아직도 왜 도대체 이준석 쪽으로 갔는지 막판에 이기인도 아마 간 것 같고 근데 천하람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타이틀로 순천에 나오는 것보다 무소속이나 이준석 신당으로 나오는 게 유리해요. 아, 호남이잖아요. 얘가 호남이니까. 지역구가 얘가 지역구가 호남이 아니고 뭐 영남이거나 충청인데 그랬으면 인정. 근데 호남은 당근 국민의힘 타이틀보다 이준석 신당 타이틀이 유리하죠. 그렇죠. 네, 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높으니까. 현충원이 대전에도 현충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대전을 갔나? 유성들 가서? 그럴 수 있다. 서울 현충원 갔겠죠. 설마. 아니 또 몰라요. 내가 이준석이면 대전 현충원 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준석이면 유성. 유성에 출마해. 유성에 지금 이준석 하면 유성 딱 떠오르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준석이가 페이스북에다가 신년을 맞이해서 어디로 갈지 고민 중입니다 올렸더라고요.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 대전 가면 대전 유성호텔 유성호텔 지금 문 닫잖아요 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준석이 갈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빨리 가. 빨리 가서. 그러니까. 야,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할 때마다 대전 사시는 분들한테 죄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준석이 때문에 진짜 맞아요.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맞습니다. 주피터나 맞습니다. 좀 가가지고 좀 대장동 사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요. 제가 딱 대장동 앞 동네거든요. 아, 그러네. 네. 대장동에서 터널 딱 지나면 이제 서판교 터널. 서판교니까. 아, 네. 딱 그쪽에 살고 있으니까. 아, 대장동 집값 얼마나 비싼데요. 그 그러니까요. 비싼 동네에 사는데 네. 어디 사세요? 그럼 대장동이요. 그럼 사람들이 이재명 떠오르니까. 딱 그냥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혹시 막 찍힌 거 아닌지 막 막. 내가 보기에는 대장동에 있는 사람들 집단 저기 소송이라도 해야 돼. 소송해야 돼요. 대전 분들이 진짜 이 주피터 호텔 그러니까요. 주인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맞습니다. 모르겠지만 좀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닐까 명예훼손으로. 네. 어쨌거나 우리 이준석이가 뭐 천하람이랑 같이 네. 뭐 간주도 몰랐어요. 뭐 기사도 안 나오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댓글에서 지금 얘기해 주셔가지고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약간 이준석 신당은 좀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네. 보수 언론들이 자기 철학이 없어요. 아. 좌파가 심하게 까면은 그거 받아서 수위 낮추는 거 정도지. 예를 들면은 보수가 지금 피해자잖아요. 보수의 입에 다 재갈아 물렸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조금 용기 있게. 예를 들면은 민경호가 아까 말한 그런 뭐 제국주의 청년들의 얘기를 하면은 민경호는 죽어. 근데 기자가 기사를 쓰면 덜 죽어.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수 언론들이 조금 용기를 갖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서 용감하게 얘기해 줘야 돼.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민경호 같은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보수 언론들이 더 입 닥치고 안 잡고 그런 얘기 나오면 같이 까기 바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채널A도 아까 이상하다고 서민 교수님이 지적하셨고 TV조선만이 조금 이제 제자리 지키고 있는 TV조선 느낌? 심해. 아 그래요? 이번에 느꼈는데 그래서 또 약간 뭐 있었어요, 느낌이 TV조선? 어떤 거냐면 네. 보수가 너무 자기의 어린 동량들을 보수의 가치로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시간이 없었구나. 그래서 보수 언론사에 들어간 기자들도 보수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이 없구나. 야, 저는 생각이. 조선일보도 조금 이준석에 대해서 이상한 스탠스 취하는 거 보면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TV조선까지도. 그러니까, 예, 얘가 이준석이 TV조선 이번에 민경 엄청 깠어. 완전 아, 거의 MBC 다음으로 깠어. JTBC, MBC, TV조선 세 개가 진짜 거의 경쟁적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이준석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세보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중도를 포용하기 위해서 보수의 정책을 좌측으로 가자고 할 게 아니고 중도를 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쉽고 더 편안한 맞아요. 의미로 보수의 정책을 설명해야 되는 게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보수 언론이 취하는 스탠스가 이준석이랑 똑같아. 항상 예를 들면은 재난지원금 뭐 야, 국민들 기본소득 50만 원 풀자. 돈이 없지. 그럼 보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국가에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수 언론이나 정말 보수주의자라면 이 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수 언론이나 이준석은 뭐냐면 50만 원은 좀 심하니까 20만 원 정도로만 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 스탠스를 얘가 취하고 있으면 보수 언론이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보수에 대한 보수 정책에 대한 자긍심과 학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도 물론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근데 그거를 누가 보수의 가치를 국민의 언어로 제일 잘 설명하냐면 한동훈 위원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 그래서 나이든 보수나 젊은 보수나 모든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고 중도층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아니, 거를 그, 배워야죠. 지금 대표님 표현하셨던 자긍심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맞아요.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뭐라고 할까 우리가 보수다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이렇게 느껴본 적이 별로 네, 없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언론사들도 심지어 이제 조중동조차도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느낌이 네, 있고 네. 단 한 번도 이 그 보수로서 우리가 보수 언론으로서 민주당 쪽이나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면은 네. 쉬운 언어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들한테 그렇죠. 이거를 잘 설명해 줄까를 그렇죠. 고민해서 팩트를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주는 역할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거기 같이 편승해가지고 세보개가 하는 짓거리가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짓거리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좌클릭을 계속하면서 이상한 뉘앙스를 띠는 게 지금 보수 쪽에 있는 언론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끼리 그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KBS라면 지금 민경 사태를 해서 막말 비대위원 사태 민경을 죽여도 돼. 그러면 정치인의 막말 역사를 들어보자고 그냥 이재명 역사 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맞대응을 할 그렇게 해줘야 돼. 네. 왜 우리만 맨날 당하고 있냐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막말 정치인들 털어보겠다 해갖고 그냥 정치인들 막말 그냥 틀어버리면 돼. 이재명 욕설은 이렇게 많이 돌았는데 네. 단 어디 한 줄도 보도가 안 됐어요. 조중동도 보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은 맨날 좌파들은 어떻게든 보수에 흠집 내려고 막 어떻게든 뭐 별거 다 꼬투리잡아서 털어. 근데 보수 언론들은 어떠냐면 그걸 제대로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빨 털어줘야 되잖아. 털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스피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보수의 스피커가 돼서 막 말을 해.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그게 또 꼬투리를 잡혀서 또 아무것도 못 그거를 몰려. 이게 지금 계속되는 맞습니다. 되게 악순환의 네. 지금 역사예요. 이거를 딱 끊어줄 수 있는 게 이제 메인스트림 주류 미디어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끊어줘야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 민경호 대표님 뭐 돌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전후 그냥 맥락만 딱 설명해 주면 서민 교수님에 대해 가지고 개딸이 욕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서민 교수님 어머님까지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욕을 했다. 그러니까요. 누가 그 얘기를 듣고 분노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고 나 감옥 가겠다. 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만 1분 정도만 설명해 주더라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최소한 TV 조선에서 민경호 인터뷰라도 잡아줬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얘기하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뭐 TV 조선은 근데 민경을 옹호하라는 게 아니야. 뭘 얘기해야 되냐면 전후 사정 없이 맥락 없이 맞아요. 끊기에서 가짜 뉴스 왜곡 보도를 양산하는 이 언론 그대로 두겠습니까라고 했었어야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참 그래서 진짜 조중동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맨날 보수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아까 전에 그 반짝반짝님이 또 아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다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슈퍼챗? 그리고 오늘 또 신년 맞이해가지고 지금 6,400분이 보고 계십니다. 와,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1월 1일에 함께해주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혹시 그러니까.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은 좋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가 얼마 전에 MBC 옛날에 그 자유총연맹을 깔려고 이제 우리 자유총연맹이랑 우리랑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행사를 왜 했냐면 이제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이제 언론이 막 목소리가 너무 크고 막 시위를 하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하니까 우리가 그때 빨간 장미를 들고 우리의 구호를 이렇게 약간 근데 그 얘기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스피커 틀어보면 시끄럽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방송할 때 전문가 패널 불러놓고 얘기하면서 진짜 지나가는 시민들이 서서 보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총연맹이랑 우리랑 해서 시민 문화 바꿔보자. 조금 사람들과 같이 정말 시민들에게 우리의 얘기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보자 해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그때 MBC가 이제 자유총연맹을 죽이려고 자유총연맹 스토킹을 할 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빨간 장미를 한 데 왔어요. 근데 그날 이동재 기자가 왔었거든요. 또 이동재 기자가 MBC의 피해자 아닙니까? 네. 너무 웃긴 건 MBC가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1부, 2부를 방송을 했는데 빨간 장미 영상이 1컷도 안 나왔어요. 아. 자유총연맹 근데 최근에 한 행사가 빨간 장미밖에 없었어. 근데 뭐가 나왔냐면 광화문 집회 영상을 트는 거야. 아, 그 자유총연맹 한 집회가 아니잖아. 아, 마치 그렇게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얘네들도 좌파랑 똑같아. 그냥 때려 몰려다니면서 다 때려부셔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실제로 우리가 빨간 장미를 하면서 좀 이렇게 시위 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거는 그 영상 작자를 와서 40분이나 촬영해 갔는데 한 컷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지. 그리고 우리 그 빨간 장미 포스터 있잖아요. 이동주 기자 를 모자이크 처리해갖고 나머지 출연진은 다 나오고 이동재 출연한 것 자체를 뺀 거야.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조중동이 우리 걸 찍어줘야지. 그렇죠. 보수에서 이렇게 시위 문화를 바꾸자라고 하면서 우리 걸 찍어주고 기획 취재했으면 전 그것도 반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외면해. 그러니까 참 언론들이 그러니까요. 답답하다 지금 이제 싶더라고요.